런던 엑셀 제이노스 아레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유도 90kg급 준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입니다. 준결승 상대 브라질의 티아고 카밀로 선수입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옷깃을 조심해야겠죠. 선제 공격을 들어가서 좀 기선 제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송대남 선수도 공격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 브라질의 티아고 카밀로 어버치게 절반으로 획득하는 송대남. 송대남 선수의 주특기가 바로 이 어버치기거든요. 송대남 선수다운 모습, 자신이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펼쳐줘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버치기를 시도하는 송대남. 하지만 방어를 잘 해내고 있는 브라질의 티아고 카밀로 선수.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이 어버치기 공격을 성공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절반을 얻어낸 대한민국의 송대남. 심판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아, 심판이 브라질의 티아고 카밀로 선수에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지도를 줬습니다. 송대남 선수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미 절반을 획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송대남. 정훈 감독이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에게 지도를 주는 심판,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카밀로 선수는 지도 두 번을 받아서 송대남 선수의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어버치기!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네요. 자, 지도 두 개를 받아서 송대남 선수가 유효 한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앞서가고 있는 송대남 선수, 계속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분 10초가량이 남은 상황. 자, 고치기 기술 들어가야겠죠. 대한민국의 송대남. 적극적인 플레이. 자, 조르기 기술 들어갑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절반과 유효 한 개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급한 거는 브라질의 카밀로 선수거든요.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송대남 선수에게 지도를 주는 심판이군요. 자, 송대남 선수가 조금 수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카밀로 선수 유효 한 개를 얻었고요.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브라질 티아고 카밀로의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송대남 선수의 주특기 어버치기거든요. 이 한 방으로 절반을 얻어왔습니다. 자, 이전 경기까지 상대 전적 1승 1패여서 팽팽한 싸움이 예상됐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송대남 선수가 런던 올림픽 유도 남자 90kg급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공식 기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절반 한 개와 유효 한 개로 브라질의 티아고 카밀라의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90kg급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가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승 상대는 쿠바의 애슬리 곤잘레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입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남 선수의 주특기가 어버치기. 또 상대 선수인 곤잘레스도 주특기가 어버치기입니다. 보통 뭐 창과 방패의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준결승에서도 어버치기 한 방으로 상대 선수에게 절반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던 대한민국의 송대남. 그리고 세계 랭킹 7위의 쿠바 애슬리 곤잘레스 선수와 상대하겠습니다. 송대남 선수의 랭킹이 세계 15위. 하지만 랭킹은 랭킹일 뿐 오늘 이 경기의 승자가 진정한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33살의 도전, 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올림픽 무대에 도전해서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자, 본인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오늘 꼭 승리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세게!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송대남. 좋습니다. 야, 끝까지! 대단한!
자, 정훈 감독의 말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양 선수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옷깃을 조심해야겠죠. 두 선수 모두가 업어치기가 주특이기 때문에 옷깃을 뺏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플레이를 유도하는 대한민국의 정훈 감독. 자, 잠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자, 심판이 곤잘레스 선수에게 지도를 줬습니다. 곤잘레스 선수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판정인데요. 계속해서 상대의 빈틈은 파고드는 대한민국의 송대남. 곤잘레스 빗당겨치기 기술을 썼지만 송대남 선수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곤잘레스 선수가 빗당겨치기 기술을 이용해서 준결승전에서 한판승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술을 쓰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경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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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대남. 자, 곤잘레스가 지도를 받은 이후에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심판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에게 지도를 줍니다. 자, 아무래도 빈틈을 보이면 계속해서 곤잘레스 선수가 업어치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송대남이죠. 심판이 대한민국의 정훈 감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훈 감독이 작전 지시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심판은 경기를 방해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인데요. 자, 13초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자, 빗당겨치기 기술 조심해야겠죠. 양팀 선수들 지도 한 장씩을 받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스코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5초가 남아있습니다. 빗당겨치기 기술 조심해야죠. 송대남. 2초가량이 남아있고요.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 경기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승부는 연장으로 향합니다. 먼저 점수를 딴 선수가 오늘 경기 승자가 되고요. 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훈 감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장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기술 들어갔습니다. 자, 안지수 까마치기 절반! 절반을 획득하면서 금메달을 확정짓는 대한민국의 송대남! 연장 시작과 동시에 상대의 빈틈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금메달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연장 시작과 동시에 안지수 까마치기! 절반을 획득하면서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90kg 이하급 금메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송대남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정훈 감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연장 시작과 동시에 안지수 까마치기 이 장면이거든요. 송대남 선수의 기술에 곤잘레스 선수가 균형을 완전히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 저 멀리 퇴장당한 정훈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기술이 들어가자마자 환호하면서 달려옵니다. 33살 유도 선수로서는 조금 많은 나이. 자신을 이끌어준 정훈 감독에게 큰 절을 하는 송대남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릎 수술과 체급 변경이라는 악재를 뛰어넘고 당당히 시상대 위에 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송대남!